자이스톰입니다. 일명 해버지라 불리는 레전드 박지성, 세계 최정상의 공격수로 자리 잡은 손흥민, 이탈리아 이적 단 한 해 만에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 세계 최정상의 리그들을 보유한 유럽에서 과거에 맹활약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로 인하여 크게 변화된 것은 바로 아시아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평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선수들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선수들이기도 하기에 당연히 아시아 전체의 선수들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결국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드라마와 영화 역시도 아시아 전체를 주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는 아시아 영화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최근 몇 분기 동안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했는데요. 데이터 제공업체 패럿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아시아 영화 및 TV쇼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최근 몇 분기 동안 증가했으며 여전히 그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한국의 콘텐츠는 아시아 콘텐츠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의 위력 덕분에 일본과 중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콘텐츠,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아시아 언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2020년 전체 비중의 약 15%에서 올해 1분기 기준 25%로 증가했으며 이전에는 시청자 대비 너무 많은 분량이 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시청자 수요가 올라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어와 중국어 콘텐츠까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중국어, 일본어 콘텐츠들이 동시에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제작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져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소개되는 한국 콘텐츠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6월을 맞이하여 넷플릭스는 작정하고 준비해둔 한국 콘텐츠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6월 한국에서 엄청난 것들이 오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들은 지금 좀비부터 느와르, 액션, 호러 등 그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히트 중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한류가 있게 만든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장르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해외에서 K-로맨스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대한민국의 사랑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번 6월에 폭풍처럼 K-로맨스가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라이언하트 TV는 사랑의 불시착에 파격적인 러브스토리에 빠졌거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사내 연애에 녹아본 사람이라면 심장이 뛰게 하는 넷플릭스의 발표를 보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K-로맨스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들의 호감은 전혀 식지 않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22년 넷플릭스 K-로맨스 드라마들의 전 세계 시청률은 3배 증가했으며 2022년 한 해에는 이런 K-로맨스 드라마 시청률 중 90% 이상이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아닌 해외 시청자들의 유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적인 K-로맨스의 본고장 넷플릭스가 앞으로 5개월 동안 6개의 새로운 한국 로맨스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K-로맨스는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바 있는데 이는 재능 넘치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스토리텔링 기량과 제작 전문성 때문이라면서 한국 특유의 캐릭터 및 이야기의 역동성 그리고 진화해 나가는 감정이 이제는 그 강렬함과 건전한 매력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 대해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자국 드라마와의 다른 점으로 인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왔습니다. 글로벌 뉴스 매체 글로벌 라이브 미디어의 수석기자 애슐리 존스는 화끈한 사랑을 나누는 멕시코 드라마들과는 달리 한국의 유명 드라마들은 배드신을 기피하는데 거기에는 문화적 요인과 시청자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멕시코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시작 1분도 안 돼서 성행위부터 하는 멕시코 드라마나 서구권 드라마들과 달리 한국 드라마는 중반까지 볼에 살짝 뽀뽀를 하거나 키스하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런 한국 드라마 특유의 분위기는 한국 사회가
불교와 유교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국에서 이런 성적인 장면은 금지에 가까운 편이었는데 최근 넷플릭스나 OTT를 통해 배급되는 한국 드라마들은 점점 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남미나 서구권 국가에서는 거의 인사 수준의 단순한 애정 표현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가서나 등장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는 노골적인 애정 씬이 없는 것을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되려 이런 한국 드라마 특유의 상대적으로 건전한 부분이 K-로맨스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자신들과 다른 점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국 드라마 특유의 천천히 싹트는 사랑과 건전한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들의 드라마가 되려 너무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라 불만이었던 시청자들은 한국의 로맨스에 열렬한 애정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K-로맨스 열풍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넷플릭스의 전략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심장이 뛰게 해줄 6개의 새로운 K-로맨스 시리즈가 공개될 것이라 발표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라인업에는 인기 웹툰의 스핀오프 작품이자 신혜선 주연의 TVN 드라마인 이번 생도 잘 부탁해, JTBC의 킹더랜드, 힙하게 이 연애는 불가항력,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너의 시간 속으로와 이두나 등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도 있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JTBC와 TVN 등의 국내 방송사 제작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넷플릭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 또한 한국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광폭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홍콩의 라이프스타일 아시아는 OTT 플랫폼에 출연은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을 크게 변화시켰고 여기에 액션 스릴러, 로맨틱 코미디 등 다양한 한국 시리즈와 결합하게 되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를 얻는 셈이라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SBS의 낭만 닥터 김사부와 1,000원짜리 변호사를 공개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즈니의 한국 콘텐츠 대추격전의 질세라 또 다른 글로벌 OTT 기업인 아마존 프라임은 TVN의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매체들은 아마존 프라임도 K-드라마에 배팅을 시작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HD는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 아마존 프라임도 K-드라마라고 알려진 한국 드라마에 배팅을 시작했다면서 옥태견이 출연하는 드라마 가슴이 뛴다를 시작으로 KBS와 손잡은 아마존 프라임에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 한국 콘텐츠들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2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 업체들 모두가 한국 콘텐츠 쟁탈전을 벌이며 자체 제작 이외에도 우리나라 방송국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넷플릭스의 시장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플랫폼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우리 드라마들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로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OTT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OTT 업체들에게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훌륭한 콘텐츠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